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곡성에 있는 무창교회를 시무하는 박종일 목사입니다. 교회 헌법 바로 알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제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신 산여울기획 임낙관 집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역사 이래 유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라고들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뼈저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교회 헌법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따라야 될 것을 주장하면 법 타령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팽배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항전 직원들이 임직할 때는 서약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10조에 있는 임직 서약문 1번에서 3번까지 향해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두 번째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세 번째는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나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임직할 때 임직하는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서약문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모두가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임직을 하게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임직함에 있어서 서약을 해야 될 사람은 임직을 받는 당사자요 그 다음은 그가 임직할 수 있도록 그를 택하여 준 본교회 회원들입니다. 임직서약의 근거는 교회자유원리에 의한 것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을 임직시키면서 성경과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교회의 치리와 봉사를 맡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서약은 임직하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인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인 것과 헌법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약문 중에 장립서약은 1항에서 3항까지를 의미하고 4항과 5항은 위임서약이며 장립과 위임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임직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취임은 위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직을 받는 자나 그 직원을 맞이할 교회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일단 서약을 한 후에는 그 임직 서약대로 행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맹세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제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권징조례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야 될 범죄가 성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피소되는 죄는 거의 모두 이 임직서약을 위반하는 데서 발생하는 죄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첫째는 훌륭한 직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으니 임직서약에 충실해야 되겠고 둘째는 충실하지 못하거나 위배하면
이제는 교회법에 의해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그래서라도 임직사에게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직서약을 하고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서약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 및 대소율이 문답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했다면 성실하게 배워서 임직서약을 잘 준수하여 목회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단을 탈퇴한 자가 다른 노예 회원으로 받거나 상고심에서 정직이 확정된 사람들을 소속노예 임명도 없이 또 타지방으로 이거한 것도 아닌데 노예가 회원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권징조례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은 소원권을 가지고 시집을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임직서약만 잘 지켜도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설교와 행정 중에 설교의 비중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설교나 행정 그 어느 것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설교가 예배 모범 안에 있고 예배 의식은 정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정치가 중지되면은 교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하는 것도 정치적 허락이 필수적이고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정치적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재직회나 당회, 노회, 대총회, 기타 교회 각 기관이나 연합회 등의 모든 활동도 정치적인 허락 하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항존직인 목사와 장로, 집사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면 교회가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없는 곳에는 권징도 시행될 수가 없고 예배 모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 정치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시행되어야 되고 정치가 바로 시행될 때에 교회와 노예와 총회도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 정치의 구조화에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정치가 중지되면은 교회의 모든 활동도 멈출 수밖에 없고 교회 정치가 정당하게 시행되면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질서를 따라서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 정치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뿌리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태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시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정치사에서는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 헌법을 결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를 연구함에 있어서 장로교 최초의 헌법 원문과 그리고 현행 헌법 조문을 비교하면서 한국교회 100년 정치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먼저 교회 헌법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헌법은 국가의 헌법하고 달리 헌법책 안에 있는 신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합해서 교회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헌법 개정의 내용과
총회의 권한과 정치 문답절의 559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정치 제23장에 헌법 개정이란 장명의 큰 제목 아래 제1조 정치 권징절의 예배 모범의 변경, 제2조 신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개정이란 두 개의 조명으로 여섯 가지 내용을 세 가지씩 나누어서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은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권징절의 예배 모범, 신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회의 권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교회 정치 제12장 5조 총회 권한에서 총회는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는 총회 권한에서도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절의 예배 모범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19년 제8회 총회에서 교회 헌법을 해석할 필요시에 참고서로 채용하기로 가결한 정치문답절의 559문에서 장로교 헌법이 어떠하뇨라는 질문에 장로교 헌법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리고 1. 장로교회 신경 2. 소요리 문답 3. 대요리 문답 4. 장로교회 정치 5. 권징절의 5. 6. 예배모범 목사가 장립받기 전에 이 헌법을 다 믿고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랬으니까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와 요리문답, 정치, 권징절의 예배모범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신교와 구교로 양분이 되어서 저마다의 교리와 신조와 규칙과 의식 및 운영 방법이 다르고 성경 해석 여하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교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교파마다 정치 제도 역시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근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교단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 교파와 교단을 모두 합하면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파와 교단은 이렇게 많아도 그 많은 교회들의 정치 제도는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그리고 장로의 정치 제도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황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히랍정교의 정치인데 교황 전제로 산하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입니다. 교황 정치는 교황 1인의 전제 정치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교회 등에서 채택한 정치 제도인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황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후에 역대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해서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는 교황 무오설을 주장해서 예배와 의식과 그리고 성경 해석의 절대권을 교황에게 주고 있으며 성직자는 다스리는 자로 평신도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 구분해서 평신도의 참정권을 거부하고 오직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등의 성직자만 계급적 참정권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데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는 그런 정치입니다. 감독 정치는 감독 1인의 전제 정치로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감독은 연속적 계대를 통해서
사도적 권위가 전례 계승되었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정치 제도로서 근간에는 성공회와 모라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지 않고 감독이나 각국의 대회의가 그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또는 감독이 교회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교회 안녕을 위하여 매우 소원하기 때문에 감독이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감독 무엇을까지 주장하지 않는 점이나 평신도의 참정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면에서 교황 정치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대감독 그리고 감독, 감리사, 목사 등 성직의 계급을 두는 면에서는 교황 정치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질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개지교회가 자유로 행정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유정치는 교인정제 전제정치로서 이 정치는 조합정치와 모든 것이 비슷한데 연합회까지 거부하고 오직 회중의 권위와 자유를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유정치라는 구별을 두고 있습니다. 교황정치가 앱의 의식과 교리와 성경 해석권의 절대권이 교황에게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자유정치와 조합정치는 이렇게 만든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오직 회원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리와 신조도 없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교훈과는 상충되는 정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자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서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합니다마는 그러나 산하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이 하는 정치입니다. 조합정치는 영국 성공회의 감독 정치에 대한 반말로 나타난 정치 제도로서 이 정치는 자유정치와 방불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각 지교회의 대표자로 조직된 연합회를 두고 피차 유익한 문제만을 의논하고 연합회 산하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은 없고 각 지교회가 자유로이 치리하는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대표자도 장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상으로는 장로의 정치와 같이 성직자를 투표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성직자는 평신도권 이상 아무 권한이 없고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한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교인들의 직접적 결의에만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장로의 정치란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입니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서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 같은 삼심제의 치리회가 있습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당회의 경과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일 외에 특히 장로, 집사를 선거하거나 목사를 청빙하는 일 등으로 직접 행사하기도 하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목사와 혹은 노회의 결의로 임명받은 당회장과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입니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서 지교회를 주관하고 상회로서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 이 같은 삼심제의 치리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의 정치는 주권 행사에 있어서 교인의 투표로 선택해서 창립 및 위임된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각 치리회에 의해서 다스리는 대의 민주정치이고 치리회는 성직의 평등을 전제하고 자치관할 구역 내의 전권인 자치권과 치리회 동일체 원리에 의해서 동일 구역 내의 타회를 공동 감시하는 타치권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유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국 장로교회 헌법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 편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1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걸쳐서 영국 런던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회집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제정된 헌법으로 목사 121명, 장로 30명, 그 중에 10명은 귀족이고 20명은 영국의회 하원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의원으로 위임해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위임받은 151명의 의원들은 5년 반 동안 1064회나 모였고 그중 매월 하루는 다 함께 모여서 금식기도를 하였으며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먼저 3인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했으니까 3시간을 기도한 후에 회의를 한 셈입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발언의 표준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필요하다고 증명하려는 것은 성경에서 입증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어긋난 항목은 하나라도 거론할 수조차 없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신조, 에베모범, 대소열이 문답, 정치, 권징조례 등을 합하여 만들어진 헌법을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라 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총회 헌법을 제정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07년 9월 17일 정오에 평양 장대대 교회에서 노회를 설립한 후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평양 여자 성경학원에서 선교사 44명, 한국 목사 52명, 장로 125명, 도합 221명의 회원으로 예수교 장로의 조선총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총회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자국 정치에 근거해서 간단한 규칙을 정하여 치리해오다가 제2회 총회에서 마삼열, 양전백, 김필수 목사 등 3인에게 정치 개정위원으로 위임을 했고 그 1915년 9월 4회 총회 시에 마삼열을 위원장으로 해서 5인 정치편집위원으로 변경하여 권징조례와 규칙 그리고 교회 정치를 번역하게 했고 그 1917년 6회 총회에서는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을 번역 편집해서 출판 배부를 했습니다.
그 후 1921년 9월 제12총회에서 최종적으로 17개 항을 교정한 후 제11회 총회에서 정치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입니다. 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신조, 교회정치, 성경요리문답,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번역 출판한 것이 최초의 헌법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